역시 또 세대가 맞으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게임은 그러면 그 뭐야? 롤도 합니다. 아, 그럼 롤이랑 바람만 하시는 거죠? 바람은 안 합니다. 아니 바람 유저로 왔는데 왜 바람? 바람은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근본 근본. 근본이죠. 똥게임인지 갓게임인지 직접 해봐야 압니다. 오늘은요, 똥갓게임. 제가 1년 반 전에요. 예, 이 게임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 게임 유저분을 모시고 똥갓게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바로 바람의 나라 영탁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몇 년 하신 겁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7년 전? 어쨌든 지금 현재 레벨이 404이시고요. 예,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아, 낮은 거예요 이거? 예. 지금... 아, 근데 지금 바람의 나라 제가 똥갓게임 그때 다뤘을 때가 자동사냥 생겼을 때거든요. 아, 자동사냥이요? 어떻게 보면 PC게임에 자동사냥이 생긴 거 많이 놓았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바람의 나라가 그럼 사냥 말고 뭐 하는 게임인 거예요? 메이플로 치자면 그냥 1쾌. 그럼... 1쾌가 있어요? 예, 뭐 요즘은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 영탁님은 안 하시고요? 예, 저 고래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일단 예전에 망령으로서. 그러면은 오늘 똥갓게임에서 애 추억을 약간 좀 소환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잘 몰라가지고 똥갓게임 그때 100렙 찍고 말았거든요. 아, 예. 하루 만에 100렙 찍더만요 근데. 아, 예, 그 쉽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한 600 몇 렙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탁님 그러면 지금 반나절하셨네요 오늘? 오늘 캐오 키워왔죠 이거? 이 캐릭터가 일단 오래됐다는 증명해주세요.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네. 바람력 이게 125년. 오. 이 캐릭터가 13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4차 승급을 그때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추억 여행 가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뭔가 많이 준비해 오셨거든요 오늘. 아, 예. 와, 이거는 뭐 편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 예, 그 편의 기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가요? 이게 Alt X를 누르면은 이렇게 네. 딱 나오는데 그냥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인데도 이게 딱. 띡 누르면은 네. 딱 나오죠. 아, 딸깍딸깍 해가지고 그냥 네. 원래 용궁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남쪽으로 네. 해서 통해서 가는 건데 네. 여기 딱 누르면 뭐야? 바로 가집니다. 이게 뭐야? 아니, 아, 이게 이렇게 간다고요 이제? 예. 이제 근본 좋은 노래 나오네요. 아, 넥슨 게임이 일단 BGM은 좋아요. 좋죠. 예. 테일즈위버, 메이플 뭐 다 좋아요. 사실상 다 좋아요 진짜. 그 중에 바람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일단 망령이기 때문에 15년 전에 망쳐있는 예, 그 네. 그냥 냉동인간. 이 캐릭터도 그럼 냉동 캐릭터네요? 그쵸, 예, 냉동 오.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해동시키고 있는 건가요 이거? 예, 슬슬 이제 좀. 근데 냉동시켰다가 해동하면 그 다시 냉동 못하는 거 아시죠? 죽어야죠. 근데 편의 기용 이용해가지고 좀 용궁 도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왔습니다. 오, 뭐야 어떻게 왔어? 어, 뭐야, 아, 비서 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아, 그치. 아, 비서는 근본이죠. 예, 비서는. 예, 비서까지는 근본입니다. 예, 걸어서 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하나씩. 예. 진짜 근본. 어? 왜요? 그럼 이것도 쓰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건 좀 오래 걸리니까. 에, 이거 내일 도착하죠 사실상. 예. 예, 기억하십니까? 근데 아니 잠깐만요. 예. 근데 왜 이거 맵 넘어갈 때 네. 띵 띠리링 고야 없어요. 아, 잠깐만요. 아니 그거 없는데 왜 없어요? 한 무늬 한번 넣어볼까요? 무늬를 넣지. 아,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어, 왜 없어졌어요? 띵 띠리링. 아, 다 알잖아요 이거 딱 들으면은. 예. 아, 이거 아닌데 메이플 들어갔는데 주황부터 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어쨌든 자 대개들 여기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전 다시 말씀드리자면 20레벨까지만 키웠습니다. 저한테 최고 스펙은 네. 거울 방패. 아, 그리고 이제 무슨 그 단검 하나 있잖아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저주의 단검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테스톤 고추. 아, 빛을 단도? 철검? 철도? 아니 아니. 단검? 아, 그냥 테스톤 고추. 예, 있습니다. 그 도적 거. 얘네들 잡으면은 네. 기러기 알 나옵니다. 이거를 일단 먹어주고 네. 팔면은 200전을 얻습니다. 오, 이걸 노가다를 띄웠다 옛날에? 예, 맞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의 그 추억이다. 예, 뭘 네. 이런 소금 결정. 이것도 좀 근본이 없죠.
옛날에 없었죠 저런 거. 예. 오 용궁 도착했습니다. 예. 걸어가지고 오 용왕님이다. 여기서 지금 퀘스트 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 좋아요. 보고굴을 가야 됩니다. 보고 장군을 일단 잡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바람의 나라는 저기 인도까지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인도요? 그것도 파라네요. 전 근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네. 인도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아, 왜냐면은 이렇게 뭔가 감성 있는 네. 봐봐요 지금 이 장식들 봐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쵸 뭐야 이 춤 아 좀 근본 있게 아니 진짜 근본 있는 춤은 따로 있잖아요 땡 때레 그 뭐였죠 그거? 이거 아닌가요? 어 이거다 있나요? 이거 꼭 시체 위에서 해줘야 되죠 근데 얘네가 다 옛날 몬스터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 근본 얘는 복순이는 네. 중간에 바뀌었었는데 복순이만 네. 너무 지금 이런 디테일이 달라요 그래픽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도트가 달라 복순이만 예, 혼자 얘가 좀 중간에 바뀌었고 왜 바꿨을라나요? 뭐 사건이 있었나? 요즘 게임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게임을 어? 그럼 어떤 사건 사고 아십니까? 예? 어떤 사건 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알면서 그러는 거죠 이제 개장군굴에 왔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예. 새끼 저건 그 랍스타인데 랍스타가 커져서 대게가 되진 않거든요. 저 제가 약간 카라미님 방송 봤었는데 예. 약간 토크가 여기서 근데 뭐 찾아야 된다고요? 그 개장군 잡으러 가고 있어요. 개살장군? 예, 집개사장. 예. 예. 바로 적응하신 것 같은데. 아니 개살버거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개살버거요? 게살 보고 맨날 그 스폰지밥이 맨날 그렇게 맛있다고 나오니까 네 아 길 어디지? 사내진미라는 아이템을 주는데 오. 이제 이게 영구적으로 네. 체력이 올라가는 최다 체력이 올라가요? 예 갖고 있으면? 아니요 먹어야 됩니다 얍! 아 야, 체력 야, 200 마력 100 어. 영구적 예. 이제 건곤대라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보여주세요 어? 어?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아닌데? 그쵸 좀 굵직하게 나가지 않나요 예. 원래? 네 원래 이게 쑥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게 문화장군 무기를 받았습니다 우와 문화장군이 끼고 있다 아 근본이네 이것도 근본이죠 근데 잠깐만요 예 복귀템을 끼고 계셨네요? 와 여신의 방패요 저거 옛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껴주시면 안 됩니까? 캬 근본이에요 근본 얻기 어려운 근데 고수들이 끼던 거 저 청룡은 뭐예요? 환수입니다 근데 완전 옛날로 치면 환수 없지 않아요? 완전 옛날로 치면 환수 없죠 근데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왜 꺼내신 거죠?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 이렇게 다 쳐야 돼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낭만 있네요 네 그쵸 낭만 이게 있어요. 바람이지 네. 뭐야 이거 토끼 큰 언니 뭐야 이거 어질어질하네 그러니까 중국까지는 당연히 근본인데 여기서부터가 레전드인 거죠? 네 그죠 인도가 나오면서부터 고래 사냥터 와 잠금이 돼 있네 아예 그냥 막혀있네요 얘네들을 잡아서 어, 말인데요? 예 말인데 이제 아래 말, 사람이 타 있는 건가요? 예, 말 밑에 숨어있는 이간인제 독 나왔죠? 오 네 아, 나왔죠? 이간인제 보패 오 여기 또 있다 나왔죠? 바로 나왔네요 범조각 한번 훈님이 조각 한번 해보실래요? 오 좋죠 실패도 있어요? 네 실패도 있습니다 몇 프로인가요? 그냥 뭐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바로 나왔네 수리검? 네 좋았다 아 그냥 이렇게 해요? 예 확인 와 누르시면. 어렸을 때 그럼 이거 조합법을 알아낸 사람도 참 신기했겠네요 아 그죠 슛! 아니 범이 되다 말았네 자 옛날에 이랬었고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재료를 하나 더 구해왔습니다 믿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슉! 오! 오! 떴다 어, 멋있다 야 멋있다 짠 야 이것도 진짜 네. 근본 중에 근본 아 지금 좀 상어가 떴을 것 같...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저것도 근본, 방금 근본 행동이에요, 근데 저거. 인정합니다, 저거. 아, 예, 예. 근본 행동이 맞아요, 저것도. 저는 근본만 찾는 네. 남자이기 때문에. 근본 없이 못 사는 남자. 인도 있다가 스크린샷이라도 볼까요? 아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몬스터들을 잘 보세요. 그래도 얘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인도를 보면은 이게 바람의 나라인가 메이플인가 잘 봐야 됩니다.
낙타가 왜 아 타고 다니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말처럼 아... 타고 다니는 거 같습니다. 아 짜증나. 어? 인드라 레이드. 아 맞아. 직업도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궁사가 이제. 네 저도 궁사 때 한번 그 복귀할까 하면서 네. 건드려 봤었거든요. 그래도 궁사까지는 그렇죠 한번 활을 썼을 수 있겠다. 근데 살수. 차사. 와 임팩트 뒤지는데요? 영술사? 와 뒤에 뭐야? 샤먼킹이야? 이거 마도사 뭐야? 오 유저들 있다. 저분들한테 역시 근본 행동. 네. 아 잠수신 건가요 다들? 길을 막을 수도 있나요 여전히? 이제 꼭 누르면은 네. 뛰어넘기. 네? 뛰어넘기. 옛날에 저도 이제 길막을 많이 했었는데 쥐에서 뱀굴 들어갈 때 그 일자 길목 아시죠? 거기서 진짜 두세 시간 토크만 때려도 재밌어요. 아 이거 아니지 분명도 넘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근본 없는 행동이죠. 서해백이라고 아십니까? 어? 그 돼지왕 아니에요? 중보스 느낌인데 진명 삼지창이라는 아이템을 줍니다. 와 근데 이거 몬스터 봐봐. 몬스터 재질 봐봐. 진짜 근본이다. 저 태던 보세요. 저... 에? RGB값 대충대충 해가지고 저거 에? 네 네. 뭐야 뭐야? 아 아니 야 이베리코 돼지 땡기네. 삼겹살로다가 네 아 이제 서해백 일부러 여기부터 왔죠? 아니 아니 서해백이라는 친구를 잡게 되면 이제 진명 삼지창이라는 아이템을 줍니다.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포크네요? 이게 일단 좌력 구간 때 좋은 아이템이었다. 여기 빨리 넘어가죠 돼지 돼지군. 아 예 야 이 심장생아. 오 잠깐만 옆에 입국 중에 후에 저 경쟁자 발견. 이분 뭐 하는지 물어봅시다. 용왕 네. 퀘스트 하시나요? 용케 하시나요? 네. 어? 뭐까지 잡으심? 어디 잡으심? 도와드리 괜찮아요. 아 네. 아 괜찮아요? 어쩌다가 바람하셨는지 여쭤볼까요? 혹시 어쩌다 바람을 시작하게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놓고 뭘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놓고 뭘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전부터 아. 했었는데 새로 키우고 있다? 질봐 어디까지 했죠? 아 추억 여행은 끝났는데 차사를 한번 어? 레전드 400렙부터 시작한다는데요? 4차네요 시작부터 400이야? 야 근데 머리가 이게 근본이에요 네, 눈이랑 맞아요, 맞아요. 야 이게 맞지 400 찍고 뭐하죠? 예? 뭐할까요? 400 찍고 꺼야죠 예? 역시 또 세대가 맞으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와 본캐 전투력이 8000이었거든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전투력이 지금 8000. 템 들어왔대요 템 껴보죠 템 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 본캐를 웃도는 그런 전투력이네요. 아 추억의 놀이가 있구나. 이건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저분이랑 하면 안 되나요? 어? 쳐다봤다 저 뽀뽀하고 쳐다봤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똥갓겜 바람의 나라 유저분 영탁님 모셔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예.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뭐 추억의 여행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냥 현 근황 자동사냥 또 632구라서 자동사냥을 못해봤는데 어? 아까 그분 어? 승급했습니다. 입국 중에 후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아, 예. 예.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바람 추억으로만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죠 재밌게 하실 분들 지금 입국 중에 후에님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각자 또 좋아하는 거 찾아가면 되죠. 영탁님 그래서 요즘 무슨 게임 하신다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저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자, 똥갓겜 여러분들 저희 댓글에 어떤 게임 해달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